150만 가속 쿠드를 몰고 다니는 보겸 해골 군대. 일주일 동안 여기서 촬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아이템 많이 많이 좀 보내주세요. 보겸이야, 거기 돈 벌러 간 거잖아. 그건 맞아. 부탁한다. 일주일 동안 필요한 보급품을 우리 가족분들이 보내줄 수가 있어. 부탁할게. 꼬백돌이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모두 보이루!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앙클레띠 로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설날 패키지 뭐가 나왔다고 지금 채팅창에서 보겸이야, 설날 패키지 나왔어요, 패키지 나왔어요. 존나 징징거리 새끼가 있어요. 클래시 로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러서 한번 보여달라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Let's kill it! 이거는 견자단의 시권이라는 보겸의 렉권. 뭔 개소리야? 보이루, 보겸이 보이루, 나도 보이루, 우리 모두 보이루, 배그도 보이루. 초크 4,200원. 일반이랑 영웅까지는 거의 만렙 다 달았기 때문에. 보이루. 1절만이야! 1절만! 새끼야, 보이루 1절만이야! 이렇게 존나 오래 탔네, 이렇게 두 배 탔네. 전설? 자, 전설이거든요? 일렉 뽑수 나오면 만렙! 오렙! 쭈리쭈리! 아, 언제까지 와, 이거 언제까지 와? 아, 광부. 미친 광자를 써서 광부. 아, 미친 광부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덱은 집덱인데, 자, 여러분들 보강로, 보골무덤, 보블린 오두마, 우바리안 오두마, 보리소 정제소, 보영석궁, 보격포, 보노마법까지. 헛소리 하지마 임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만렙이 아닌 게 3개가 있죠. 약간 좀 컹스하기도 하고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올 만렙으로 맞춘 뒤에 바로 출발하도록 합니다. 현질 갈게요. 룰루랄라 골드 채무 사버리기. 룰루랄라 보이루. 자, 두 번째. 야, 근데 30만 두 번 샀냐나? 우리 가족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다들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보라돌이 뚜비 나나 보이르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지소부터 깔고. 어? 어? 뭐냐 이 새끼? 어? 어쑤고? 어? 어? 야, 야! 야,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무섭냐? 야! 컷! 야, 이것도 컷! 아, 이 새끼도 추바노시 그와이네! 아, 저 어렵거든, 처음부터? 추바노시 와, 묵직하게 들어오네, 애들. 자, 천천히 갑니다. 건물들 올리면서. 얼씨구? 자, 고블린으로 막힌 막아줘야 되거든요. 뭐,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후반, 야, 역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당황했네, 나 지금. 정제소 일단 2개 돌릴게요. 저도 2개 돌리고, 일단 바바리는 13렙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정제선 하나 더 깔아주고요. 바바 한 번 더 나아줘야 되거든요. 고블린석 건물 터지면 진짜 나 진짜. 아, 스크래치는 존나 짜증나. 자, 됐어. 이득 봤어요. 됐어. 자, 스파키 오고 있는데 스파키는 어떻게 막냐? 좆됐네, 게임 진짜. 자, 박격포로 멀리서 뚝뚝 칠게요. 좆됐네, 스파키네. 박격포로 공격! 스파키한테 돌격! 스파키 잡아야 돼요! 고블린으로! 자, 바바 오드모 다시 한 번. 좋았어, 정지사 하나 더. 자, 후반도 뭐 각 나왔죠? 각 나왔어, 역전각 나왔어, 역전각. 해골모드로 막은데요. 바바랑 고블린으로 엘바 잡아주고요. 야, 이거 역전각 나오는데? 슬슬 나와요. 자, 물량 터집니다. 고블린 오드막 한번 깔아주고, 여기서, 이브! 간다! 이구! 자, 물량 터지죠? 정신을 차리죠? 지지쳐 이 새끼 아빠큐만! 이 새끼 애초에 날로 먹으려고 그래. 역전! 대한민국! 어우씨. 바로 이걸 역전. 예스! 오 예스! 예스! 거의 올림픽 박상현급 역전 게임. 다시 한번 갑니다. 선석공이나 이런 턱 박격포는 밑딘지시고요. 왜 오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보아요. 자, 고블린 뽑아주고요. 그리고 아, 일렉박스하면서 카운터거든 이게. 일렉박스하면 카운터거든. 난 최대한 뒤쪽에다가 모아서 먹을게요. 정제수 뽑았죠? 그렇지 됐어요. 자, 정제수로 뽑았다는 건 박격포로 자 사거리 들어갈거든요. 박격포 뭔가 나오긴 나올거예요. 자, 그럼 분노마법으로 최대한 물량 뽑아내. 야, 박쥐야! 박격포 부시면 안돼, 개새끼야! 자, 일단 다크나이트만 잡아도 이기거든요? 물량 또 한번 터지나요? 아마 엘릭서 지금 짜냈거든요?
아, 저거 되지. 야, 한 번 더 돌리자. 한 번 더 돌리자. 한 번 더. 롤렉스에. 롤렉스 할 수. 자, 여기도 괜히 건물 깔았다가. 아. 자, 건물이 남아 체리가 없으니까 한 번 더 돌리죠. 한 번 더 돌리고. 호글라이더? 고아이네. 자, 백보드로 왔거든요. 자, 다시 한 번 용광로. 호글라이더 백도 들어왔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약간 지금 해골집이랑 여러분들 지금 불꽃집이 지금 나뉘어가지고 약간 좀 화력 집중이 안 되긴 하는데. 지금부터 건물 모아 나갈게요. 바바우드망 하나 깔아줘야겠다. 지금 파이어볼이 없기 때문에, 화살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건물 뭉쳐치워도 돼요. 이제 물량 들어갑니다. 뒤에서 지원할 이제 석궁 정도만 들어가면. 바바가 지금 존나 세거든. 하나 더 깔자. 하나만 더 깔자. 후반도만 갑니다. 자, 2분 타이밍 때 버닝 갈게요. 건물 존나 깔아서. 자, 일렉법사 나올 턴이거든요. 자, 일렉법사 해골부덕. 자, 물량전 가져. 용광로가 개꿀이거든요. 자, 두발 타이밍 갑니다. 자, 물량 터져 나온다. 물량 나온다. 물량 나온다. 자, 고블린 오드마. 건물만 부시지 마. 건물만 부시지 마. 박격불로 뒤에 서브 해주고요. 물량 들어간다. 석궁까지, 석궁까지. 물량 터졌죠? 석궁까지.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자, 전진 도전. 자, 본너 마법. 자, 돌격. Let's get it. 전진. 계속 들어가죠. 물량 터지고 있죠. 석궁 전진. 자, 용광로 승리하래요. 어, 지금 이쪽에 약간 로또 노리고 있겠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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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랑, 오, 아우, 깔끔. 바바리안 우드박 뽑고 용광로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제발 로켓과 파볼반 아니길.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선패자 훨씬 유리합니다. 해골 저건 버렸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라바를 거기서 보내, 저 형은. 존나 무식하게 들어오네. 한번 해보자 이거지 형.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거지. 한번 가자 형. 가자 형. 오케이. 자, 자, 석궁 위치 아주 깔끔해요. 한번 해보자 이거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거지 형. 근데 형이 이길 것 같다. 근데 왠지 느낌이 형이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형이 이길 것 같은. 이거 씨발 형이 이길 것 같은데. 한번 형이 이길 것. 형이 이길 것 같은데. 자, 저도 오른쪽 깼습니다. 자, 오른쪽 깼어요. 아, 이제부터 쌤쌤이거든요 지금. 나 정제선 한번 깔고. 정제선 한번 깔고. 어, 고블린 은근히 물량. 자, 해골 무덤까지. 아니 밥을. 아, 잠깐만 나 이거. 잠깐만 이겨. 역전 때려봐. 때려 해골들아. 뭐해 해골들아. 역전. 예! 와, 방금 마지막 게임은 제가 진짜 이길진 상상도 못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분노 마법 깔고 역전. 와, 제가 여태까지 했던 클래시 로얄 판 중에서 가장 짜릿한 탑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보강로, 보글무담, 보블리 어둠에, 보바리안 오둠에, 그리고 보리수전자에서 보형석구, 그리고 보격포, 고노 마법까지 해서 이런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예,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재미로만 해야 되는 덱이고요. 제가 이기는 모습만 나오고 유쾌한 모습만 나오죠 여러분들. 이걸로 3승하는데 여러분들 총 20판 했습니다. 저같은 지갑전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 대결을 할 때는 여러분들 자신의 클래시로의 계정으로 하면 여러분들 절대 안 되고요. 가끔 친구가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놓고 갔다 그때 몰래 켜가지고 룰루랄라 이 덱으로 해버리기. 네, 친구 깜짝 놀라있죠. 네, 일진 친구권 잘못 건들지 마시고요. 말죽거리 찍으니까요. 옥상 올라와. 아주 개털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람 설정은 보게명의 가장 큰 힘이 돼요. 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댓글도 여러분들 클래시로얄 컨텐츠 많이 좀 추천 부탁드리고요. 일상 그리고 여러분들 실험 컨텐츠도 많이 좀 추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아디오스.